손이가요 손이가 꽃게랑의 손이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가 누구든지 즐겨요 오룡 고래밥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소프트쉘 크랩 독도 새우 크레이피쉬 킹크랩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지? 갑각류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의 사심을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뭐! 궁금한 것보다 먹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던 갑각류들만을 모아왔습니다 이름하여 도에머 갑각류 특집! 네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를 점령한 이력이 있는 이 갑각류들은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정글의 법칙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바로 그 녀석입니다 크레이피쉬 수많은 유튜버분들이 그렇게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와서 나도 한 번쯤은 진짜 먹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갑각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원래는 뿔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이게 뿔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네, 제가 산 거는 600g에서 699g짜리고요 제가 살 수 있는 시기에 가장 큰 걸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뷰를 보실 때 굉장히 큰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보다는 조금 제가 작은 걸 구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게 되었지만 뭐 그래도 맛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 녀석을 조리를 해서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걸 쪄서 먹더라고요 저도 한번 쪄볼게요 이거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적혀있는 그대로 제가 조리를 했습니다 찜기에다가 물 넣고 얘 배 뒤집어서 넣고 그 다음에 소주 부어서 잡내 이렇게 제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 10분 동안 찐 다음에 5분 뜸들여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자숙 크레이피쉬래요 미리 한번 삶아서 냉동을 시켜 놓은 거죠 자 일단 비주얼부터 딱 보여드리고 이게 랍스타랑 비교를 했을 때 랍스타는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순둥순둥하게 생긴 반면에 이 크레이피쉬는 굉장히 날카롭고 거칠고 따갑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를 보통 이제 몸통이랑 분해를 해서 먹던데 자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와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장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 장이 묻어 있는 요 부분부터 한 입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미쳤다 이게 진짜로 바다에서 나는 고기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육질이 쫄깃쫄깃합니다 그러니까 랍스타의 식감하고 비슷한데 얘가 더 쫄깃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먹었던 그 노란색 장 부분 이게 들어오는 순간 빈내 한번 그냥 살짝 왔다가 고소함으로 싹 바뀌어줘가지고 쫄깃하게 씹히는 이 살점들과 함께 입안이 정말 풍족해지는 기분 왜 이 크레이피쉬를 드신 유튜버분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드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진짜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니까지 게 얼마나 맛있겠어 그랬는데 미쳤다 그리고 이게 소스를 굳이 안 찍어도 어느 정도 그 짭조름한 소금기가 이 안에 배어있어가지고 간까지 딱 맞아요 아 이거 뭐 더 설명해서 뭐예요? 먹을게요 진짜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탱글함이 살아있어 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겉에 이렇게 껍질 둘러싼 거 보이시죠? 이 껍질이 되게 소세지 마냥 탱글탱글해요 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저도 큰 거 한 번 더 사서 다른 식으로도 요리 한번 해서 먹어보고 싶어요
자, 뜯으면은 와 이렇게 장이 들어 있습니다. 뭔가 막 흘러 넘치고 막 국물이 있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자 요거를 제가 요 부분만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와, 장이 이게 그렇게 맛있어? 황장. 살짝 간을 잘 해놓은 뭔가 계란 노른자를 먹는 정도로 입안이 진짜 부드럽게 코팅이 되는 것 같아. 진짜 고소하다. 이거 미쳤다.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요것만 쪽쪽 빨아 먹어도 엄청난 고소함과 엄청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비린내 있잖아요, 바다 향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진짜 이만큼이에요. 고소함이 그거를 다 때려눕혀서 덮어줄 정도로 엄청나게 고소해. 와 이거는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넣고 요게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 부드러우면서 고소하면서 짭조름함을 다 가지고 있다. 몸통살을 먹을 때의 느낌은 고기를 먹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앞에 머리에 있는 살들은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뭔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참치의 느낌도 나고, 근데 참치는 뭔가 퍽퍽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부드럽기만 해. 그냥 맛있어요. 이거는 따로 표현할 게 없어. 야 오늘 특집 오졌다. 이 다리도 먹을 게 있을래나? 다리에도 뭔가 조금 뭔가 차 있는 듯 많은 듯 보이는데 한번. 다리 안에도 살이 차 있어. 그렇게 막 오만무시하게 차 있진 않고. 다리는 뭔가 좀 곱게 먹는 느낌이에요. 이제 머리에 있는 살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이 몸통살, 그 다음이 다리네. 아 다리는 비린내가 좀 많이 나네요. 너무나도 맛있어서 이거보다 큰 녀석을 한 번 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 녀석 크레이피쉬였습니다. 맛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말랑말랑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게 소프트 크랩입니다. 굉장히 이게 말랑말랑한데 이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이씨 정말 제가 이렇게 평범한 게와는 다르게 굉장히 꼬깃꼬깃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뭐 종이장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느낌은 깻잎을 쌈을 싼 다음에 누르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듯한 녀석입니다. 근데 이게 몸통뿐만 아니고 몸의 전체 부분이 다 말랑말랑해요. 그래가지고 집게다리도 만지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요 끝에 부분도 다 말랑말랑하고, 이 아랫부분도 역시나 그냥 말랑말랑합니다. 요 다리 사이 연결 관절 부분이 조금 딱딱하긴 한데 이것도 일반 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말캉말캉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유가 블루크랩이 허물을 벗기 전에 포획을 해버린대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냥 얼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냉동돼 있는 걸 사서 지금 해동을 해온 건데, 이 말랑말랑한 게를 그냥 먹지 않고요, 태국 음식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뭐 뿌밥 뽕 커리? 네 거기에도 들어가고, 아무튼 이 소프트쉘 크랩을 많이 튀겨 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쉘 크랩을 튀겨왔습니다. 제가 170도의 온도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튀겼는데요, 하나는 감자 전분으로 튀겼고 그리고 하나는 튀김가루로 튀겨봤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야채 드레싱에다가 고추냉이 가루를 섞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간장 소스. 자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알이 꽉 차 있어요. 알까지 튀겨졌어. 아이 맛있겠다. 자 일단은 간장 소스에 한번 찍어서. 오늘은 행복한 특집이네. 일반적으로 게살을 튀겨 먹을 때 그 느낌인데, 한 가지 추가된 게 있다면 요 껍질입니다. 요게 껍질인데 요 껍질 자체가 살짝은 바삭바삭하면서
살짝은 꼬들꼬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게살의 그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에다가 요 껍질에 바삭하고 꼬들한 느낌이 추가되고 거기에 기름을 이제 머금어갖고 게를 쪄먹을 때 굉장히 퍽퍽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미끌미끌하게 기름칠을 쫙 해줍니다. 와, 맛있다. 제가 소금 간을 따로 안 했는데 역시나 그 해산물이라서 짭조름함이 배겨 있어요. 간을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거는 해산물만의 특권이다. 자, 요 녀석은 제가 튀김옷을 입혀갖고 튀김가루에다가 튀긴 녀석이에요. 자, 요 녀석도 간장에 한번 푹 찍어서 와. 확실히 튀김가루를 묻힌 녀석이 한층 더 느끼하긴 한데 그만큼 한층 더 바삭한 느낌입니다. 게를 튀기는데 뭔가 꺼끌꺼끌하게 딱딱하게 막 씹히는 그런 껍질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살짝 씹으면 사라지는 그냥 야들야들한 껍질이라서 먹을 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그냥 게를 먹는 기분. 되게 맛있다. 자, 야채 소스도 딱 올려가지고 와, 그래, 도에 먹이고 나발이고 나부터 일단 먹고 마시고. 아, 이게 확실히 근데 튀김이라서 카레 같은 거랑 같이 해갖고 밥이랑 또 먹으면은 잘 어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 우리의 땅 독도 근처에서 잡힌 독도 새우입니다. 독도 새우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제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빨리 설명 후딱 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요 녀석이 바로 도화새우라는 새우입니다. 자, 그래서 독도 새우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도화새우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따가 닭볕을 머리를 하고 있는 닭새우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화새우 같은 경우에는 선어로 샀고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화로로 사가지고 아까 처음에 요 녀석들은 이제 개봉을 딱 할 때 팔딱팔딱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지금 먹으면 회로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조리해 두고 요거를 몇 개를 까서 회로 딱 갑시다. 일단 프라이팬에다가 굵은 소금을 쫙 깔아주고 이제 불 위에다가 딱 올리고 여기다가 도화새우 그다음에 닭새우 이 녀석도 닭새우 조그만 것도 딱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쪽에서 새우가 익어가는 동안 제가 이 녀석들을 한번 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껍질을 분리를 합니다. 와, 살이 땡땡하네. 그래서 지금 요 모습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머리를 따고 자, 여기 살 부분을 초장을 찍어가지고 야, 이거 입에서 촥촥 감긴다. 이거 하나 더 초장에 딱 찍어서 싱싱해. 탱글탱글하면서 그 쫄깃쫄깃하면서 그 맛있는 새우회의 맛입니다. 초밥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새우랑은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아, 그 맛있어!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닭새우 껍질을 한번 벗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가시가 되게 날카로워요. 딱 겉보기에도. 그래갖고 깔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야, 이 껍질 분리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닭새우. 따가워. 뜨거워. 고통을 감수하고선 다 깐 다음에 하나 딱 집어먹으면은 그 얼마나 꿀맛이겠습니까? 예? 빨리. 자, 닭새우도 이렇게 껍질을 벗겼습니다. 요 녀석도 그냥 머리 그냥 푹 따가지고 초고추장 푹 찍어서 와! 그러니까 도화새우보다는 닭새우가 한결 더 훨씬 탱글탱글해요. 야, 이 닭새우가 무섭게 무장을 한 만큼 벗겨냈을 때 엄청난 맛을 자랑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와, 진짜 탱글하다. 이렇게 탱글한 새우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그냥. 와, 미쳤다 진짜. 어차피 새우라서 새우 맛이 나는 건 당연한 새우.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탱글한 새우가 세상에 어딨어요. 와, 진짜. 와, 진짜 한두 개 먹고 말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건.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막 먹어줘야 돼요. 네.
그 뭐냐 그 색색 감귤 그 음료수 있잖아요. 그 안에 귤 알맹이들을 씹는 것 같다고 그 느낌도 있어요.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이 정도면 됐나? 짜란. 자 이렇게 새우가 영롱하게 잘 익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맛있어요. 이게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자 소금구이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팔딱팔딱 거릴 것 같은 도화새우님 잡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 껍질 까기가 편해진다. 따란. 이거 그냥 겉으로만 봐도 이게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한 겁니다. 초고추장 딱 찍어서 하나 더 깔아. 재훈아 빨리 하나 더 깔아. 도화새우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엄청나게 막 탱글탱글한 느낌은 닭새우가 되게 강하고 얘는 되게 보들보들해요. 입안에서 그냥 녹아버려. 사라져버려 그냥. 뭔가 뭐 푸아그라나 계란 노른자가 익은 게 입 안에 들어와서 녹을 때 그 느낌이 잠깐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면서 소금이 구워지면서 구운 소금의 향이 위에 씌워졌어요. 근데 짠맛이 나지는 않고 그 구운 향만 들어오거든요. 되게 스모키한 향인데 그냥 뭔가 숯불로 그냥 구운 느낌보다는 느낌이 구수한 불맛. 아, 바로 닭새우 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아까 그냥 회로 먹었을 때도 굉장히 탱글탱글 했거든요. 요거는 장담하는데 구워져도 탱글탱글합니다. 더 쫀쫀해졌어. 근데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걸까 너무 궁금하네. 아 더 먹어봐야겠는데. 아 이래서 독도새우 하는구나. 괜히 독도새우가 맛있다 그런 게 아니네요. 탱글함의 급이 다르네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리자면은 이 탱글탱글한 게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서 닭새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긴 것도 되게 멋있고 깔 때 조금 잘못하면 아파서 그렇지 비주얼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거 관장을 한 번도 안 찍어 먹었으니까 이번엔 간장. 이 맛에 새우 구이 먹는구나. 제가 회는 사실 생으로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새우는 또 맛있네. 새우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이거 이렇게 해서 구워서 까먹어도 맛있고. 아, 나 여기 알도 있네. 이거는 무슨 이게 축복받았어. 이거 봐. 와 어떻게 알까지 이렇게 쫄깃쫄깃 탱글탱글 고소하니. 와,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머리들 아까 회 떠먹은 거랑 요거랑 모아가지고 튀겨서 나중에 한번 먹을게요. 아, 이거는 버릴 게 없다. 튀겨서 먹으면 되게 맛있대요. 이것도 아, 다음 거 갑시다. 아 오늘 행복하네. 자 오늘 갑각류 특집의 대망의 마지막 음식! 몸무게가 3kg가 나가는 어마무시한 녀석 바로 킹크랩입니다. 자 오늘 진기한 진미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마지막을 장식하려면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르웨이산이라 그러고요 레드 킹크랩입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가락시장에서 직접 공수를 해온 킹크랩입니다. 3kg짜리 네, 진짜로 어마무시한 무게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A4용지 사이즈로 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사이즈고 제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제가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이렇게 덮을 수가 있고요. 이거 2리터짜리 물병 여기다 딱 놓고 네 아무튼 커. 이거 설명이 필요 없어. 커 그냥. 네. 이거 내 얼굴이랑 비교를 해도 내 얼굴보다 더 큰 아닌가? 네, 아무튼 엄청 큰 것 같아요. 태어나서 사실 킹크랩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눈앞에서 본 적도 없거든요. 영덕 대게는 오우 살아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이 이게 지금 괜찮은 녀석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데리고 왔는데 아직 살아있는 녀석이라 일단 조리를 한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킹크랩을 제가 쪄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킹크랩 회인데요. 그렇게 맛있답니다. 와, 이거 비주얼이 어마무시하다,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 살이 엄청난 비주얼입니다. 진짜 살도 완전 통통해가지고 크기가 제 손가락보다 두꺼운 거예요, 지금. 엄청난걸? 일단은 초고추장에 한 입 딱 해가지고 킹크랩 회 처음 먹어본다. 킹크랩 자체를 처음 먹어보는데 그것도 회로 떠서 먹다니. 아, 싱싱한 거 사와가지고. 와, 미쳤다. 이거 고추냉이 풀어가지고 와, 요거는 진미입니다. 진미. 제가 4대 진미 특집을 했을 때도 이 맛은 못 느꼈어요. 와, 이건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야, 이 토실토실한 살 좀 보세요, 여러분. 난리 나죠? 끝장납니다, 이거. 그대로 초고추장 딱 찍어서 회로. 와. 일반적인 생선 회보다는 살짝은 질긴 느낌인데 입 안에서 톡톡톡톡 터지는 식감이 예술입니다. 예. 그냥 맛은 회 맛인데 식감 자체가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에요. 요 다리들을 잘라놨다가 이걸 라면 끓여 먹을 때 딱 넣어 먹으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킹크랩 쪄온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뚝 잘라서 굉장히 뭔가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어서 벗겨낼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꽉 차 있어. 보세요, 여러분. 와, 다리에서 잘 안 떨어질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와. 이야, 이거 봐. 망하긴 했는데, 아,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회가 더 맛있는지, 이렇게 찐 게 더 맛있는지. 와, 진짜 맛있구나. 제가 입맛이 싼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급 버전의 게맛살 같아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엄청 탱글탱글해. 어쩜 이럴 수 있니? 됐다. 이건 좀 이쁘게 뜯어졌다. 자, 토실토실한 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난 킹크랩이 이런 맛인지 몰랐어요. 와. 리뷰고 뭐고 이거 어떻게 맛 설명이 이거 진짜. 아, 맛있어. 나도 가끔은 맛있게 먹어야죠. 와, 이거 뭐. 아, 진짜 맛있다. 정신줄을 놓고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맛입니다. 다리를 잘라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따가 먹고 몸통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껍질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갔다가 어떻게 열던데 이거? 와, 와, 이거 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되게 쉽게 열던데 다들. 오케이. 샤라 샤라. 이거 뭐야, 장이? 이 누런 게 없네요. 왜 없지? 황장이 없어. 황장이 왜 없는 거지? 아이고, 환장하.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는 경우도 있대요. 복불복 느낌인데 제가 이번엔 뭐 운이 없었나 보죠, 뭐. 네, 그래도 괜찮아요. 찐 것도 제대로 쪘는데 뒤집어가지고 왜 그러지? 에헤이. 아, 볶음밥은 뭐 김맛에 먹는 거지 뭐. 몸통살이 또 그렇게 맛있다는데. 와,
아, 그래도 몸통에 살은 꽉꽉 들어 차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쫄깃쫄깃해. 뭐 장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이 맛있는데. 자, 여기 그래도 뭐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장이 이거 장 아니야? 이거 되게 고소한데? 맛있어. 되게 고소해요. 크림 파스타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담백하고 되게 고소합니다. 부드럽고 살짝 느끼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이제 요 녀석들을 놓고 볶음밥을 한번 해먹어 봅시다. 요 내장들이랑 몸통 살을 분리를 해가지고, 장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가 걸어대고. 오케이, 자 볶음밥 해먹어 봅시다. 여기 이렇게 내장이랑 몸통에 있는 게살을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식용유 두르고 여기다가 게살이랑 내장 딱 놓고요, 김가루를 가루를 내서 여기다 밥 한 공기 딱 넣고, 이렇게 게살 볶음밥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뭐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지 뭐. 김가루가 씹히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내장이랑 뭐 이렇게 게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같이 톡톡 씹혀주는데, 와 이 맛에 먹는구나. 너무 맛있어.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계속 뭐 해먹고 막 끝없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네. 다만 황장이 당첨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근데 맛있어. 자, 오늘 JJ의 도해먹, 정말 JJ의 입안과 뱃속이 행복해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리뷰도 있었지만 먹방에 좀 더 포인트를 둔 방송이 아니었나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었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 음식들이 왜 맛있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으니까, 네,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는 성립을 하지 않았나. 자, 그러면 이 많은 음식들 직원들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배고픕니다. 마지막.